가보자. 내 꿈이 뭔 줄 알아? 뭐? 뭔 줄 모르지? 내가 살아있는 동안 15억 모은 니하고 합해가 뭐라고? 니 돈하고 합해가 15억 모은 살아있는 동안 10억 모은 게 꿈이라고? 어? 어 내가 철구가 오늘 낚시나러 갈까? 아이 잠깐만 어? 여자나 낚아라 니가 미쳤어 니 주제에 무슨 낚시 가지 마라 아니 물어보고 올게 가지 마라 니 주제에 뭐 여자나 낚지 뭔 씨발 뭐 낚시고 지랄아 아이 엄마 여자를 못 낚으니까 낚 고기라도 낚아야지 아 됐다마 고기는 뭔 씨발 여자나 낚지 지랄아 빨리 아니 물어보고 여자나 낚아 장가나 갈 생각을 해야지 아 낚시 많이 왔네 조명이 없으면 이거 오늘 컨텐츠 안 된다 아 낚싯대가 있어야 되네 에이. 다 주겠지 대여해주나 웬 여자가 낚시하러 왔나 싶어 낚시꾼이 쳐다본다 사장님 안에 낚싯대 대여는 안 해주죠? 대여해갖고 하려고 아니 안하지 안하지 물어볼라 하지 마 낚시대 대여는 안해주죠? 아 해줘요? 아 한 폐야 보려고 대여 해줍니까? 알겠습니다 해준다네 얼마에요 하루? 피디님도 저는 낚시 한대 많은 낚시 한대 많은냐? 네 많은 바야랍니까? 네. 이거 뭐 잡히는 거 물어봐 뭐 고기 뭐뭐 있어요 사장님? 아, 붕어. 아, 낚시, 아, 만 원이면 괜찮네. 아. 아니, 뭐, 만 원밖에 안 해, 낚시하는데. 난 2만 원씩 주고 갔는데. 고기를 잘 안 보는 갑네. 저 강아지 봐봐봐, 저 강아지 보세요. 아, 엄마 저 있네. 자, 한번 잡아볼게요, 형님들. 일로 와. 차에 먹을 거 없나? 부산아 절로 가. 어. 부산아 절로 먹을 거 없다. 오늘 방송 마치고 아침에 이거 낚시나러 와야 되겠다. 어? 응? 오늘 방송 마치고. 그, 이 삼겹살 꾸묵 갈래? 어? 삼겹살이야. 아, 저 텐트 치고? 응. 어, 그래도 되겠네. 어? 응. 텐트 치고 할까? 응. 라이트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? 아, 오늘 비 온대. 오늘 말고, 날씨 좋은 날. 어? 날씨 좋은 날. 어. 손마터라네, 손마터.
오늘 비 온단다. 아마 오늘 어쩔 수 없다. 오늘 안 된다. 자가 아빠고 막 보니까 야가 아빠네. 이게 눈깔이 보면 많다. 맞네. 눈깔이 닮았네. 아유, 눈이 이렇게 생겼다. 낚시하러 사람들 많이 오네. 좋았네. 이 낚시도 사람들 많이, 고기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다. 근데 민물고기는 잡아도 뭐 쓸데가 없다 이거. 이렇게 갇혀 있는 거는 몸 안 돼. 봐봐. 디스토마 걸려. 어? 디스토마 걸린다고 그러는 강에도 디스토마. 응. 디스토마 아이가. 디스토마. 디스토마. 디스토마 아이가. 디스토마가 아이고. 디스토마. 디스토마. 아마 그라든 그래 알아들어. 아씨. 되지. 씨발 뭐 꼭 따지나 따지기. 아니 디스토마잖아. 디스토마가 아니고.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잖아. 디스토마. 따지기는 지나요. 저 라이트만 있으면 낚시하기 좋은데요. 파리 새끼야, 니 냄새 맡고 요 들어올라고 막 헤매다 날라갔다. 내가 눈깔이 딱 째리니까 탁 도망가네.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.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. 파리 새끼가 왜 냄새를 맡고 오니까 뭐 내한테 계속 냄새 한대. 냄새 안 나는데 계속 아들 그래 하면 애들이 냄새로 또 어그로 끈단 말이야. 씨. 없는 말 좀 만들어서 하지 마라. 이제 안 웃기니까. 파리가 여 왜 날라 들어올라노? 아니 뭐 냄새 때문에 오나 그게? 그럼 뭐 때문에? 이 넓은 다 다른 차 다 안 내두고 이 차에 오노? 볼일 보러 왔겠지. 아따 참 이쁘다. 이래 정원 다 만들어 놓고 정원 있는 집에 이제 살고 싶다. 엄마 얼굴이 정원관. 엄마 얼굴이 소방차 정원관. 정원 이래 다 만들어 놓고. 엄마 얼굴이 소방차 정원관. 싫어라고. 니는 강호동 두 배짜리. 강호동 두 배짜리는 뭔데? 대가리가? 이 누가 이래 관리를 하니? 관리하는 사람이 둘째. 길문 잘라주고 그 자리. 좋은 사람. 전관 고등학교도 학교도 말하고 있고 찾기 되게 좋고 낚시하러 올까? 나도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어. 어?
아이고 우리 대박이 누나 또 500개 아이고 아이고 대박이 누나 감사합니다. 자 대박이 누나 500개 감사합니다. 아 로또 대박이 누나 500개 로또 대박이 누나하고 결혼할까? 어? 어? 로또라니까 마음에 드네. 아니 500개 내, 나를 파는 부분이야? 어? 어? 참, 엄마 맞나? 풍선 500개 주니까 내, 내 뭐 500개 지금 파는 부분이세요? 우리 로또나 한번 사가보자 오래간만에. 아 무슨 로또예요? 뭐? 스크린 골프 하러 댕길까? 너 엄마? 어. 그럼 좋지. 150 나? 어? 뭐, 끊어줄려? 엄마, 엄마 다니고 싶다면 내가 끊어주지 뭐. 엄마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내가 어릴 때 학원 끊어준 게, 학원 끊어준 것만 해도, 어? 한 30개는 될 긴데. 그거 뭐시라고? 네? 아니, 고맙네. 근데 왜 30개 정도 학원을 끊어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? 니는 왜 안 되는데? 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입력이 빨리빨리 안 돼. 이 큰 대가리에 입력이 빨리 돼야 되는데. 뺑 돌아가지고 올라와 얼마 시간이 그래 오래 걸린다 니는 아니 내가 안 다닐 학원이 없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가외, 어? 뭐, 안 한 게 없다. 태권도. 안 한 게 없다. 근데, 뭐, 어? 이 모양 이 꼴이니. 그때 그 돈 잘 모아놨으면 지금 아파트를 하나 사야겠네, 그지? 어? 어. 그때, 그것도 했거든. 그거 저기 한문 배우는 거, 그, 어. 난도 그리고 뭐 이래 하는 거. 그거 배웠는데. 다른 아들은 어 다 난도 잘 치는데 야는 이 대갈통이 너무 커갖고 난 치는 것도 이 저기 이래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면은 입력이 다른 아들보다 가들은 한 3, 한 5분 만에 알아들을 거를 야는 어 그 이야기를 한 3일 이야기를 해 그때서 이제 입력이 다 돌아와갖고 하는 기라. 선생님 어록 어록 한번 이야기해 줘라. 어? 선생님 어록. 선생님 어록? 어록. 그게 뭔데? 선생님이 엄마 불렀다 해가. 어. 재훈이는 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. 카페 시키세요. 아들 패는 데는 돈 쓰고. 이야기 안 들은 처음이니까 어머니 막 오죽하면 어, 담임 선생님이. 운동을 시키라 이라대. 그 지가 운동을 안 하니 카페밖에 더 할 게 있나. 태권도 가갖고 태권도를 배우는 게 아색해. 잡아주기로 댕기는 게 있대 뭐. 뭐 어, 밥도 안 주고 질 좀 뜯어보고 그치 또 어, 또 식탐은 많거든 뭐 전문우 좋아하니까 그 니는 저녁 굶어라 내쫓으면 아새끼다라고 온 동네 쳐돌아댕기고 안 그러면 강가에가 깨구리 같은 거 잡아가 꼬부쳐먹고 이란다 똘마이 사마가
거기가 강원도가 그 동네가 강원도촌이니까는 개구리 먹을 게 없으니까는 어? 개구리 맛있다. 지라 알이 시커멓거든. 개구리 알이 밤 삶아 놓은 거보다 더 맛있다.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먹고 그랬지. 그 형들이 동네 형들이 다 그렇게 어릴 때 그래 구워 먹고 하니까는 뱃집에 불려 가지고 개구리 그 그래. 그거 철에다가 석쇠 같은 철에다가 해가지고 그래갖고 올려갖고 소금 조금씩 뿌려가지고 이래갖고 막 먹고 그랬었지. 진짜 맛있다. 개구리 고기 맛있다. 똘마니들한테 개구리 잡아오라 해가지고 1인당 2마리씩 잡아라 이래가지고 잡아갖고 오면은 난 어릴 때부터 색깔이 있었어 그지? 어? 야는 대상 안 하면 뒤질라 했다. 어릴 때 됐어, 됐어. 어이, 됐어. 사지 마소. 사갖고 제대로 쓴 게 지금 뭐가 있어? 다 버리지. 이 홈쇼핑 중독이 걸려가지고 제대로 쓴 게 뭐가 있노? 나는 다리미 사가지고 엄마가 다리, 한 번도 다리 준 적이 역사가 없다. 그러니까 사지 마라. 어? 안마 의자 사갖고 몇 번 썼노? 저것도 조만간 내가 볼 때 버릴 것 같다. 진공 청소기 사갖고 몇 번 돌리노? 로봇 청소기 사갖고 몇 번 돌리노? 근데 내가 벌어서 내가 샀는데 네가 돈 붙여줬나? 왜 개지랄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네가 뭐 그런 거 하기 사줬나? 나도 이제는 어른이고 팬들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손짓을 하지 마라. 아 그런데 나는 차 타고 댕기면 이 차 좀만 타면 걸음 못 걷는다. 뚱뚱해서 그렇다. 허리하고 아파서. 뚱뚱해서 그렇다. 운동 하나 끊어줄게. 오늘 지금 당장 운동 끊어줄게. 운동 안 됐거든. 다리라. 내가 지금 다리가 이리 약한데 운동하면 이 다리 빠진 일이다. 그럼 수영을 다니든가. 수영을 다니. 땡길라 하면 아파 병원 가. 그럼 수영 끊어줄까? 어? 한 이틀 다니다가 못 가겠다 하면 하지 말고. 아이고 그런 그따위 소리는 니나 하지만 니 전번에 30만원이 40만원인가 끊어갖고 니 며칠 갔노? 춤학원을 갔는데 어? 나는 이 리액션을 이 투선 터지면은 이 춤 앉아서 출 수 있는 춤 그렇게 달렸는데 끊기춤 이거 이런 춤을 가르쳐 주는데, 어? 이런 춤을 가르쳐 주는데, 그거 어떻게 다니냐? 저기 한번 알아볼까 맛선 보는데 또 그래도 다 재벌들 이거 다 그 갑질하는 것들 다 그 해주는 거 이 또 차 바꿨는가 봐 꼴값을 쳤던다고 누가 누군데 이거 이놈 아 핸드 휴대폰 아 바뀌잖아 주인
여자. 아, 바뀌었나? 어, 팬티 언제? 저 팔았나? 언제 갔다? 재미 정확하게 보고 갔네. 그래. 한참 재밌을 거. 비싼 가방. 추천 절차 좀 누르자, 얘들아. 추천 절차 너무 안 눌러준다.